안녕하십니까. 아픈 사람 얘기 뭐 이런 건 빼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뭔가 얘기를 들어야 될 만한 걸로 듣는 거면 모르겠는데, 가족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 얘기가 거기에 왜 나와요? 제가 범죄나 불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음주운전 불법 맞죠? 경찰 어떻게 피했는지 강의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불법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도로에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죄 나온 것들이 제가 범죄나 불법이 있으면 그거를 까세요. 아픈 사람 얘기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범죄, 불법 해당되는 것만 정확히 그 자료를 까고 했었고, 그리고 근친교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것도 제가 중학교 생물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했으니까, 그거 다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무슨,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한 얘기니까, 그거 그냥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중학교 생물 수준에서 그냥 다 검증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계속해서 저는 범죄나 불법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까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고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면 제가 굉장히 큰 누명을 지금 쓴 상태로 그냥 계속 다른 이슈로 계속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막 정말 뉴스에서나 보는 기업 간에 일어나는 형사적으로도 무겁고 민사적으로 엄청 무거운 그런 범죄를 제가 복수로 저질렀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명을 발, 그 누명에서 벗어날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말 아끼고 그냥 실천으로만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용도 없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왜 나오죠? 제가 누명을 걷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조사를 받고 법의 판단을 받아서 누명을 걸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 채널장이 봐준다 이렇게 그냥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세무조사 그 신고를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발 하나를 들어갈 거예요. 고발 하나를. 뭐 제가 오래 채널 한걸 아시네요. 한 10년 했으니까. 그래서 양형 엉뚱하게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발 들어갈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서로 말좀 아낍시다. 괜히 선생님 자녀분이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플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범죄나 범법을 저질러서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혔는데 이행강제금도 그게 법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벌금이고 계속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지금은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처분으로 넘어가요.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즉 전과 생기는 그 처벌로 넘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뭐저 아는 분들도 그렇고 뭐그 채널장도 그렇고 말로 하지 말고 조용히 실제로 한번 결과로 한번 진실 가려봅시다. 저는 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달리 없어요. 고소고발을, 처벌을, 큰 처벌, 막 그런 기업형 범죄에 복수로 한 거를 처벌할 수 있는데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세무조사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그 고발을 결심하게 된줄 아세요? 세무조사에서 깨끗하게 나오건 혹은 벌금이 나오건 그때도 또 내가 범죄자이지만 봐준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뭐뜻 있는 분들과의 그망다 있으니까 저 오래 했잖아요. 자연 채널도 그 채널장보다 훨씬 더 인맥이 더 제가 넓어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제가 그거를 하게 되면은 제 지음만큼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기 위해서 결과로 얘기할 테니까 서로 말좀 아낍시다. 그 말하다가 뭐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 채널장이 나를 봐주고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고 있다는 분명을 저는 벗어야 되고, 그거는 뭐 계속 봐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딱 필요한 거 실천으로. 세무조사 연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원래 하나하나 따로 그거 다 뭐 다 다 뭐 준비도 다 철저히 하고 있고 뭐 다 찍어놓고 했어요. 근데 두 개를 하나 끝나고 그 다음 하려고 했는데 조사 지연되면은 두 번째 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입을 좀 말을 좀 아끼세요.